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시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 여기가 신림면, 예.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고요. 굉장히 멀리 나왔죠. 예, 나왔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 조금 독특합니다. 예, 독특해서 이렇게 좀 촬영을 나왔고요. 원래 올 여름에 나왔었어요. 매물이 나왔었는데 제가 너무 멀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좀 촬영을 계속 미뤄 오다가 요즘 조금 한가해져 가지고 예, 또 문득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장을 좀 나왔고요. 전체 부지가 123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900평이 넘는 부분이 이제 그 개울가가 예. 뭐 하천 구역이라든가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예, 선녀탕도 만들 수가 있고, 예,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환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장 나왔고요. 일단 둘러보니까 좋긴 좋네요. 좋긴 좋고요. 원주 시내에서 저희가 점심을 먹고 왔는데 거기까지도 한 25분에서 30분 걸리고요. 물론 양평업내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한그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신평IC, 예, 신평IC 약 15분, 예, 그 정도 거리가 있고 여기 인근에 치악산입니다. 치악산. 예, 그리고 뭐 무슨 저기가 있어요. 절이 하나 있어요. 예, 어쨌든 뭐 굉장히 좋고요. 드론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 입지를 한번 보셨겠지만 산골짜기입니다. 완전 산골짜기고, 개울가가 굉장히, 예,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그 개울을 예, 접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고요. 일단 녹색 창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금창 통나무 펜션이라고 과거에 펜션을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매물 완전 한옥 스타일의 전통 또 한옥식 기와로 이렇게 시공된 그런 매물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요거는 수익형으로 좀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도 좋지만 좀 금액대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본 매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일단 진입로 이렇게 정면에 진입로 있고요.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진입로입니다. 이쪽 도로로 해서 둘러오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안내도도 있어요. 등산 코스도 인근에 있고, 예, 여기 주변에 또 펜션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지역이고, 자, 메인 도로 오셔가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바로 이 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경계 같은 경우는 지금 좌측에 좀 녹색 벨트로 이렇게 진입로 막아놓은 이 부분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좀 둘러싸여 있는 약한 924평 정도 되는 농림지역 임야, 예, 준보전 산지고요. 농림지역 임야가 이렇게 저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각을 한 절반 정도가 또내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경계는 정확한 거 한번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바로 요 수량이 엄청나게 풍부한 이 개울가가 대부분이 내 겁니다, 내 거. 개인 사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리고 요 아래 이렇게 보시면 아예 이렇게 수영할 수 있게끔, 목욕도 할수 있게끔, 그냥 좀 수량이 많이 이렇게 머무르는 공간도 이렇게 좀 조성을 해 놓으신 것 같고, 지금 겨울철에 요 정도면 뭐 여름엔 뭐 어마무시하겠죠. 그리고 올 여름 이제, 좀 비가 많이 왔었는데도 크게, 예, 크게 뭐 이렇게 좀 침수 피해가 있는 흔적은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들어오진 않고요. 물이 정말 깨끗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교각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튼튼하고요. 자, 이렇게 쭉 오시면 돼요. 오시면 우측에도 여기 이렇게, 네,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사유지인데 타인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진입로도 다내 땅입니다.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쭉 들어오시면 우측에 제 차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 저 부분까지가 내 땅입니다. 내 땅.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나무들이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눈에 좀 보이기는 해요. 주변에 나무가 워낙 많긴 한데, 예, 그래도 내 땅에 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제가 지적상으로만 보면은 지금 지금 요 위치에서 약 요렇게가 내 땅. 요 우측이 남의 땅. 예, 일부 국유지도 좀 있고, 요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예. 오늘 현장 오시면 제가 좀더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녹색 벨트 되어 있는 이 부분 들어가시면 이쪽이 이제 계획 관리 지역 별채가 있는 부분인데, 자,
자, 이게 별채예요. 별채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여기 뭐 주차 박스 판넬로 각 파이프하고 판넬로 주차 박스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뭐 CCTV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집주인이 아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CCTV까지 다 완벽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별채는 대장상 현재 창고로 돼 있습니다. 창고. 하지만 현황은 거의 주택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원룸 형태로 돼 있는데 굉장히 대형 사이즈의 원룸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채 앞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넓게 데크가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칠을 한번 하셨어요. 예. 뭐 얼마 전에 하신 것 같긴 한데 이미 요 하단에 좀 습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꿀렁꿀렁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군데군데 여기 좀 보십시오. 이렇게 좀 파전 부분 수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부분 수리. 예. 그리고 물 흐르는 이 소리는 예, 정말 예, 좋긴 좋습니다. 야, 요거 보십시오. 통나무. 정말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주택. 건축물 대장상 통나무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야, 이 두꺼운 통나무로 예, 한옥 스타일로 이렇게 다 지어졌다는 게 이거 비용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석가래도 보십시오. 예, 뭐 이렇게까지 집을 짓나 싶을 정도로. 자, 데크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 몇 군데 좀 보여요. 꿀렁꿀렁한 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부분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자, 별채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예,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파쇄석으로 다 돼 있고. 일단 별채니까 그래도 한번 봐야죠. 예, 들어가시면은 뭐 전실도 있고요. 이렇게 뭐 내부 벽면은 다 황토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원룸 형태, 예, 큰 원룸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펜션으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 시설, 화장실 다 이렇게 그냥 한 군데. 뭐 야유회, 야유회나 저기 뭐죠? 대학생들 MT, 예, 약간 그런 분위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뭐 일단은 대장상 창고인데 현재는 이렇게 주택으로. 아, 이거 대들보 뭐 이런 거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이거는. 야, 전 이렇게 두꺼운 보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황토로 다 마감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죠? 수납 공간도 이렇게 뭐 돼 있고요. 네, 이거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도 보십시오. 다 원목으로 다 돼 있고, 아, 나무가 이렇게 숨을 쉬니까 쫙쫙 갈라져 있네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요 평수가 약 16.3평. 예, 16평 정도 되는 사이즈 별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바로 이제 본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본체 쪽으로. 자, 정면에 보이시는 진짜 완전 한옥 기와로 기와 지붕으로 시공된 본체. 역시나 뭐 예, 저 나무 두께는 현장 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 저 제가 입을 담을 수가 없네요. 너무나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 잠깐 보시기 전에 좌측에 교각을 또 이렇게 해 놓으셨죠. 이 교각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거 건너면 저기도 내 땅이에요. 저기도 내 땅인데 저쪽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캠핑 사이트, 예, 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캠핑 사이트가 한 3, 4개, 좀 여유롭게 한 3, 4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캠핑 사이트로 좀 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 아까 그 진로 부분하고 해가지고 일자로 다 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바베큐장, 대형 바베큐장을 좀 해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는 내려갈 수 있게끔 뭐 해놓긴 해놨네요. 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뭐 수량이 어마무시하고 수영장 다 돼 있고 자연 수영장이죠. 예, 왠지 막 여기 오면은 옛날 그 고시생들 공부 잘 될 것 같아요. 예, 템플스테이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여기서 보니까 그 데크 밑에 시공한 흔적이 이렇게 상태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파이프랑 좀 대놓으셨긴 했는데 조금 보강을 좀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좀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와 지붕 상태 뭐 파손된 부분은 없는데 약간 조금 좀 세척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뭐 큰 뭐 저거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캠핑장까지 돼 있고 요즘 요 부분이죠.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로 돼 있는 요 방부모 여기가 좀 꿀렁꿀렁해요. 일부가. 그래서 좀 수리를 했으면 합니다. 부분 수리를. 그리고 여기도 앞에도 본체 앞에도 굉장히 넓게 방부목으로 데크
돼 있고, 이런 통창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 딱 개울을 바라볼 수 있게끔 시야성 좋게 돼 있고, 예, 여기 이제 펜션으로 활용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좀 남아 있고요. 아, 대박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장비가 들어와서 분명히 시공을 했을 텐데. 아, 예. 자, 본체 들어오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아, 불이 좀 꺼져 있네. 자, 이렇게 전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 정면 들어가면 구조가 되게 독특합니다. 주방입니다. 자, 주방 중간에 주방이 있고 양쪽에 방이 있는 약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뭔가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열심히 대들보 이런 석가래 이런 거는 현장 와서 그냥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렇게 주방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방 뒤편에 욕실이 있네요. 욕실은 크게 수리할 부분은 보이진 않습니다. 예, 깔끔하게 그래도 되어 있는 편이고, 이쪽에 큰 방, 큰 룸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도 뭐 한, 거의 10명은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 보고 보십시오, 정말. 두꺼운데 중간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조명을 또 단, 예, 그런 모습이고, 아, 야, 이거는 건축비 이제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은데요, 느낌이. 자,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아까 전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인데, 요거 치우고 문으로 뭐 활용을 하셔도 되고, 벽으로 막으셔도 되고요. 큰 방이 요렇게, 그러니까 주방 기준으로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 또 좌측으로 가면, 여긴 이불, 수납장, 아, 여기도 욕실. 욕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방입니다. 네, 넓은 방. 네, 여기는 아까 처음 보셨던 방보다는 좀 작아요, 사이즈가. 한 네다섯 명 정도? 네, 이렇게 좀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보이고요. 전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 통창으로 돼 있고, 이중 유리로 돼 있어요. 이중 유리에, 가스층이 한 개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공, 요즘에는 이제 3중에, 예, 가스층이 두 개로 돼 있는 유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좀 시공했던 세월이 좀 있기 때문에, 야, 대들보랑 이런 요 나뭇간만 해도 얼마일까요? 그리고 내부 지금 황토로 미장한 상태인데 뭐 크게 균열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잘 보이진 않고 미세하게 조금씩 크랙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땜빵 하시면 되고요. 아, 좋긴 좋네요. 여기가 아까 그 전실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 자, 본체는 욕실 두 개, 방 큰 방 두 개, 주방 겸 얘가 식당입니다. 식당. 그냥 식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주무셔도 되고 대략 별채까지 하면 진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숙박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본체 같은 경우 지금 건평이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대장상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29.9평이니까 30평 정도 좀 돼 보입니다. 상당히 넓은, 예, 구조가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채까지 하면은 뭐 46평, 예, 47평 정도 돼 보이고요. 아, 요런, 지금, 모습을 보고 있네요. 아, 독특합니다, 독특해. 요런 게 양평에 있었으면은, 그죠? 대박입니다. 요런 게 양평에 있었으면. 그냥 그 사찰로 좀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찰로 운영하거나, 그, 왜, 그냥, 그, 기도원, 금식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진짜 뭐 어디, 그, 학원,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것도 좀 될 것 같고. 아, 본체 뒤편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오일스텐 작업을 다 하셨어요. 한번 보니까 하셨어요. 집 뒤편에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 부분 이제 텃밭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부분 조금 습해 보이네요. 이끼가 좀 많은 거 보니까 좀 습해 보이고, 와, 진짜 뭐 이런 거 진짜,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집을? 신기할 따름입니다, 신기할 따름이야. 뒤편에도 여기도, 데크. 오일스텐을 칠하긴 칠했는데, 일부 좀 꿀렁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여기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저쪽은 이제 국유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뭐 캠핑 사이트나 바베큐장으로
또 활용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점용 허가가 받아지면. 근데 여기 계단이 있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뭐, 사용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외관까지 한번 싹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통나무 주택, 통나무 한옥 주택 펜션으로 운영을 했었던 그런 매물 소개시켜드렸고요. 좀 독특하죠? 이런 매물은 양평에도 뭐 거의 없는 매물이긴 한데 일단 시공 상태가 너무 독특해서 기와도 저게 한옥 기와입니다. 그 흉내만 내는 기와가 아니라 전통 기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관리 상태 부분은 대급 빼고는 다 괜찮아요. 오일스텐도 또 최근에 작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것 같고, 그냥 상당한 면적을. 그리고 뭐 사용 목적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펜션 아니면 뭐 기업에서 회사나 법인의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연수원 비슷하게 좀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 이제 스님이신 분들 사찰로 쓰기에도 괜찮아 보이는데, 정화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화조 부분은. 요게 좀큰 용량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펜션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용량은 뭐 충분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일단 부지가 전체적으로 한 1230평. 네, 주차장도 뭐 충분하고요. 네,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아, 독특한 매물 오늘 좀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요즘에 이제 매물 촬영을 자주 못하는 이유는 촬영할 만한 게 진짜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뻔한 매물들.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뻔한 매물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갑자기 금매물도 없어요. 뭐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는 금방 바로바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영상도 찍기 전에. 그래서 좀 웬만하면 정말 좋은 매물, 독특한 매물, 요런 거 위주로 좀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뭐 오늘은 저는 촬영하는 내내 저도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매물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드론 촬영도 좀 이렇게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에서 이제 3시 넘어가는 그 시간대인데 확실히 이게 산 골짜기라 좀 전까지만 해도 해가 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가 거의 안 드네요. 뭐 겨울철이라 해가 짧아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가지고. 네, 어쨌든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월드컵 많은 응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좋은 성적 또 얻기를, 혹은 재밌는 경기 또볼수 있게끔 많은 응원 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